크리미 생일이라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픽업하러 왔어. 크리미가 좋아하겠지? 어서 오세요. 저 아이스크림 케이크 픽업하러 왔는데요. 아, 버터님이시구나. 잠시만요. 이 케이크 맞으시죠? 맞아요. 이거랑 따로 제 아이스크림도 하나 구매할게요. 네,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? 민트 초코랑 상큼 샤베트 콘으로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올게요. 아이스크림 가게 도안의 앞뒷면을 모두 코팅하고 우려서 준비합니다. 코팅하기 전에 가게 간판에 이름을 적어주세요. 배경 도안을 서로 붙일게요. 두 페이지 사이에 약간의 틈을 주고 정렬한 뒤 투명 테이프를 사용해서 연결해줍니다. 두 도안 사이에 살짝 틈이 있어야 잘 접힙니다. 카운터에 아이스크림 유리 뚜껑을 붙일 거예요. 점선에 맞춰서 정렬한 뒤 투명 테이프를 사용해서 연결해주세요. 펼치고 접히는 방향을 생각해서 붙여주세요. 배경에 카운터를 붙일 거예요. 배경의 1번과 카운터 1번의 위치를 확인한 뒤 맞춰서 붙여줍니다. 캐릭터가 들어가야 하니 위쪽에는 테이프를 붙이지 않아요. 콘과 컵 보관함 도안을 붙일 거예요. 위쪽을 투명 테이프를 사용해서 연결해주세요. 펼치고 접히는 방향을 생각해서 붙여줍니다. 배경에 테이블을 붙일 거예요. 배경의 2번과 테이블 2번의 위치를 확인한 뒤 맞춰서 붙여주세요. 캐릭터가 들어가야 하니 위쪽에는 테이프를 붙이지 않아요. 배경에 쓰레기통을 붙일 거예요. 배경의 3번과 쓰레기통 3번의 위치를 확인한 뒤 맞춰서 붙여주세요. 쓰레기통 뚜껑 도안을 준비해주세요. 선반 위쪽 라인에 맞춰서 정렬한 뒤 투명 테이프를 사용해서 연결해줍니다. 펼치고 접히는 방향을 생각해서 붙여주세요. 케이크 냉장고 유리문 도안을 준비할게요. 배경 도안과 냉장고 유리문의 위치를 확인한 뒤 맞춰주세요. 냉장고 유리문의 오른쪽을 투명 테이프를 사용해서 연결해줍니다. 케이크 상자 도안을 준비해주세요. 두 도안을 겹치고 아래 부분만 투명 테이프를 사용해서 연결해줍니다. 아이스크림 컵 도안을 준비할게요. 두 도안을 겹치고 양옆과 아랫면을 투명 테이프로 붙여 입체감을 줍니다. 물건을 담아야 하니 위쪽에는 테이프를 붙이지 않아요. 사진을 참고해서 소품을 정리해주세요. 재미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상황극을 하며 놀아보세요.